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복바인권 수업 오늘 여기 써 있죠. 문화산업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오늘 수업 취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아무래도 뭐 우리 김재동 씨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넘어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김재동 씨그 연구를 해왔는데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하다가는 뭐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핵심만 간단히 뭐 소개가 필요 없다는 건뭐 익히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형식상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재동 씨는 군대를 입대해서 훈련소에 있다가 1994년이랍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훈련이 중지됐을 때 여기 훈련병 1,000명 중한 명이라도 나와서 여기 있는 군인들 다 웃기면 그날 훈련 열애다. 이런 말을 하자마자 즉석에서 이렇게 나와서 누군가 진행을 했는데 정말 다 웃겼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장교가 문선대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이제 MC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제 데뷔한 건 2002년도 윤도현의 러브레터랍니다. 그때부터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뭐 간단하게 유재석과 함께 해피투게더 메인 MC를 했다 그러고 그래서 2006년에 KBS 방송 연예 대상을 탔대요. 박수. 여러분이 다 아시는 힐링 캠프에도 진행을 한바 있고 특히 2009년부터 지금까지 노 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토크 콘서트를 뭐 200회 넘게 공연을 하고 있고 특히 2015년부터 여러분 잘 아는 JTBC 톡투유 지금 100회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동 씨 여기서 특별히 모신 거는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그야말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렇게 와서 저희를 돕기로 한 겁니다.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그 윤신혜 씨인데 여러분 벌써 보면 금방 알수 있죠. 뭐 하는 분인지. 네. 고등학교 시절에 패션 모델이 돼서 2000년부터 패션 모델 생활을 하다가 2008년도에는 미국 뉴욕으로 진출해서 지금까지 거기서 패션 모델도 하고 광고 모델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카콜라 모델을 했어요. 자, 박수로 환영. 그리고 저 마지막 끝에 있는 분은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배이고, 1999학번이에요, 99. 아깝게도 밀레니엄 학번을 놓친.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나이를 유추하진 마세요. 근데 하여튼 뭐, 여기 우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여기서 그 석사, 법학 박사까지 받았고,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교수를 3년 정도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는 우리 법과대학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당법 연구센터를 개설할 때,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지난 3년 동안 독일하고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총괄해서 다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연구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 윤정인 교수님이에요. 윤정인 교수님이고 저는 소개 안 해도 알죠. 저는 김선택 교수입니다. 혹시 아니 여기 또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그렇고 오늘 수업은 뭐 한번 찾아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1947년도에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계몽의 변증법에 나오는 한 챕터. 한 챕터가 바로 컬처 인더스트리입니다. 문화산업론. 그리고 부제는 뭐냐면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컬처 인더스란 말은 매스 컬처란 말을 대체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아도르노하고 호르카이머가 만든 말이에요. 그 뜻은 뭐 대충 공부도 해왔을 거로 아는데 대중문화라고 이해하면 대중이 직접 문화를 생산한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문화가 산업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따로 있고 그 생산자가 원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유지 존속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 예술, 문화예술이 본래 갖고 있었던 고유성, 개성 이런 것들이 집단생산, 집단소비 체제에서 많이 좀 이 약화되고 완화되고 결국 그 개인의 어떤 그 지성이나 비판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담당해왔던 문화예술이 제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뭐 이런 취지예요. 이건 이제 1947년에 한번 그렇게 책을 냈고 1967년인가 68년에 다시 한번 문화산업론을 재고함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론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그런 뭐 사회학이나 무슨 뭐 이런 그 사회 이론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문화 예술 산업이 산업화됐어요. 정말 우리나라 그죠? 아마 그 40년대 60년대에 이 아도르노가 봤던 그 미국의 그 상황이 우리 상황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 문화 예술의 산업화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죠. 그게 첫 번째 일반론으로 우리가 대화해보고 싶고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쟁점이 굉장히 많아. 써보니까 뭐 수십 개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토론해야 되니까 두 개만 딱 할 겁니다. 오늘은. 첫째는 정부 권력이 문화예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나. 그래서 블랙리스트 아시죠? 그거와 관해서 비슷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시장 권력이 문화예술 영역에 침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뭐 한류 뭐 이렇게 하면서 주로 연예 기획사에서 그 이 연예 산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연예 산업에 들어가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문제가 되고 그런 연예 산업에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 소비자도, 문화 소비자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쟁점을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첫 주제는 문화산업 일반에 관한, 문화의 산업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두 번째는 정부 권력이 문화예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 세 번째는 시장 권력이 문화예술 영역에 침투하는 그 현상, 여러 가지 얘기가 좋은데 그중에 한 예로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생산 시스템이랄까. 이것이 발생시키는 많은 그 부작용이나 이런 파장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부분, 시장 권력이 문화예술 영역 침투라든가 연예기획사 문제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을 한창 나갈 때는 많이 토론했던 주제입니다. 이 현상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정부가 바뀌고 나서 오히려 뭐 이걸 더 부추기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서 유야무야 된 아픈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도 여기 앉아서 이제 그 우리 토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저 갈게요. 하나만 딱 읽고 저기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 예술에 관해서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 요 하나만 좀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인권 선언 보면 제 27조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에 이런 게 있고 또 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5조에도 아주 더 자세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또 아시아인권헌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내용이 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첫 번째 주제인데 일단 여기 패널로 나와 계시니까 우리 김재동 씨는 꼭 말씀을 들어야 특별히 보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또 하신 말씀 한 마디씩 하고서 그다음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물어보든지 의견을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세 정점에 관해서 패널이 한 마디씩 짧게 하고 여러분이 뭐든지 물어보거나 의견을 내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재동 씨 뭐 준비되신 거 있으면. 아 이게 마이크가 네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술잔처럼 사용하는 문화에 관해서 굉장히 익숙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쌤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아 교수님 저는 쌤이 편하니까 쌤으로 하겠습니다. 쌤께서 말씀하실 때는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두 분도 같이 계시고 쌤도 같이 하셔서 심적 부담도 많이 덜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도 오늘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한번 와라 그래서 제가 할 때 어디 오셔서 그 청년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서 거기 오셔서 그 무료로 한번 강연을 해주셔서 제가 그 답내로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 육신을 막 교환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주제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세요. 어차피 제가 얘기해봐야 학점은 여러분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강의는 10분 늦게 시작해서 10분 일찍 끝내는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고 그 다음 좋은 강의는 20분 늦게 시작해서 20분 일찍 끝내는 강의가 더 좋은 강의고 그거보다 가장 좋은 강의는 공강인데 인정되는 거죠. 출석이 인정되는 뭐 그런 마지막 강의 공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얘기 좀 많이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제를 말씀하시는 걸 금방 들었는데 아마 세 가지 정도 토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첫 번째 쟁점은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는 문화와 산업이 과연 이어질 수 있는 단어가 자본과 주인은 과연 그 두 가지 단어는 이어붙여도 되는 말인가 과연 자본이 주의가 되는 세상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문화는 과연 산업과 연결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문화와 산업이라는 단어는 마치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음식 쓰레기라는 말이 번역이 되지 않듯이 실제로 번역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음식과 쓰레기가 같이 붙어 있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는 조금 그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 권력에 의한 문화의 통제 같은 건데요. 그것 역시도 그냥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권력 문화 이거 벌써 별로 잘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마 그 쌤께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본 또는 기획사 또는 만들어진 곳에서 문화를 생산해낸 체제 그러니까 이건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주제를 들으면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기존의 음악가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들의 목소리를 공기 반 소리 반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그 사람들이 싫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조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유머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냥 오늘 와서 주제를 처음 들었지만 그냥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인권선언 2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문화의 결과물을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앞에 세 가지 전제에 대해서 모두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금방 했고 제가 왜 이걸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그러나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좋은 대화 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좋은 대화가 그리 흔치 않으니까 그냥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에게도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나 그 접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문화나 예술도 제가 지금까지 해온 학문, 특히 법학과는
또 별도의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특수하고 창조적인 영역이라서 문화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어려운데 사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와 산업이라는 단어가 함께 논의가 될 때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화라든가 예술은 본래적으로 아주 창조적이고 고유하고 어떤 개성 그리고 이전에 없던 어떤 것 굉장히 특수한 어떤 창조의 산물인데 그것이 어떤 자본 그리고 뭐 산업 문화의 산업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화 산업이라는 말이 더 이상은 낯선 것도 아니고 뭐 비판하고는 있지만 비판할 수는 있지만 뭐 부인할 수 있는 영역도 이미 아니죠. 엄청나게 자라났고 정착돼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아도르노가 47년에 그 대중문화가 산업화되는 현상을 포착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의 산업화 현상을 비판했던 그 문제의식, 물론 거기서 출발한 어떤 비판의 강도라든가 그런 점들이 조금씩은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서 포착했던 그 문제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술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문화가 산업화되면서 자본과 결합을 하면서 원래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창조성이라든가 고유성을 발현하는 형태, 그것을 현출하는 형태로서의 그런 문화나 예술이 조금 획일화되거나 조금은 어떤 동질화 되어서 그 본래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고 그리고 문화를 그대로 향유해야 하는 대중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부 권력에 의한 문화 예술 영역의 침투라든가 그리고 자본 권력에 의한 영향이라든가 오늘 시간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짧게 그냥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논의를 지켜보면서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이제 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인권과 닿는 지점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무척 어렵지만 저는 사실 원래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간의 본래적인 자유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적인 자유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쓰다가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이런 논문을 이제 쓰게 됐는데 자유 그리고 인간의 본래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형태 그 인간을 어떻게든 유도하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교육하거나 아니면 주조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에 그 산업화되어서 획일화되고 어떤 정말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많이 변질된 본래 순수성을 잃게 된 문화의 어떤 본질 본래적인 어떤 요소로부터 많이 이탈된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 예술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을 향유하게 되는 우리 대중, 일반 시민들, 문화 소비자들의 인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윤신혜 씨를 여기 모신 거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겪었던 거하고 미국에서 겪었던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어딘가 뭐 이런 그 경험담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뭐 처음 질문을 하나 준 거는 그 너무 이게 문화가 획일화되잖아요, 그죠? 스탠다드가 있고 자꾸 이 국가방 찍어내듯이 자꾸 찍어내고 그럼 우리 그 문화 향유자들 거기에 막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것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나 없이 구별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문화나 예술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개인 취미 생활이나 모든 이런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다 한국은 이게 획일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유행이니까 뭐 이렇게 해라. 다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유행이라면 다 따라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점은 한국이 유행에 많이 이렇게 쫓아간다고 생각하는 걸 많이 느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거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매체에서 언론이나 매체에서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무엇이 유행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골라서 자기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고 서로 자기 개인의 스타일을 많이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어서 유행에 많이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꼈던 점 크게 다른 제일 큰 다른 점이 어떤 것 같아요 한국이랑 느꼈을 때. 박수 한번 주시죠. 뭐 우리 김재동 씨 한번 보탤 말 있습니까? 아니 마이크를 뺏으려고 그랬어요. 네. 아, 네. 저는 오늘 그냥 여러분들 말을 좀 많이 그냥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유행 쫓아가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얼굴이나 외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얼굴은 유행을 쫓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문화 고유성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얼굴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한 100년 먼저 온 얼굴이죠, 사실. 그런데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저항 같은 거 시작할 때의 묘한 쾌감 같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은 몇 센티미터부터 큰 것인가? 헌법에 나와 있냐? 한 번도 규정되어진 것이 없는데 우리는 왜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하 옆에 섰을 때는 큰데 강동원 옆에 섰을 때는 작고 그럼 이 둘이 사라졌을 때 나는 큰 것일까 작은 것일까? 그 다음에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 웃어도 좋지만 저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마치 토끼와 거북이 경쟁을 시켜놓고 토끼는 자고 거북이는 열심히 달렸으니까 승리했다는 우화를 우리에게 심어놓고 저 나무 뒤에 숨어서 이 말도 안 되는 경주를 시켜놓고 돈을 버는 것들은 따로 있지 않은가? 왜 바다 거북이를 바다에 두지 않았을까? 왜 산에서 뛰게 만들었을까? 왜 토끼는 잠을 잘 수 없었을까? 왜 토끼는 잠잘 시간조차 허락받지 않고 뛰어야 할까?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은 그렇게 죄악시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따위 경주는 누가 시킨 것일까? 그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 과연 키가 큰 것은 원시시대에나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지 않아도 되는 지금 냉장고 문이 여기 달려있는 지금 과연 키 큰 것들의 효용성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약자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지금 제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을 못생겼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비난하기가 좀 힘듭니다. 모욕이라고 느끼니까. 근데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놓고 비판하죠. 풍자가 되고 유머가 되는 것이니까. 그 기준은 과연 어떻게 성립되는 것일까? 그러면 먼저 나를 못생겼다고 설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그건 괜찮은 걸까?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저의 논리들을 가지고 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키가 170 이상이 안 되는 게 정상과 비정상을 굳이 따지자면 그게 정상이다. 기마민족의 후예다. 키 큰 것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다리가 땅에 계속 끌린다. 눈 큰 것들은 말을 타고 달릴 때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진다. 먼지가 계속 들어온다.
결국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낸 건 나다. 키 큰 것들은 성벽을 기어오르다가 다 돌맞고 죽었다. 그러나 나 같은 애들이 올라가서 적병들을 겁줬다. 얼마나 놀랬겠냐. 눈을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애가 살아 돌아서 움직인다. 이런 게 좀비의 시초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구한말 의병은 다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그러나 이게 잘생기고 키 큰 사람들의 공격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확보해 놓고 저를 살아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예, 그러니까 문화도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우월성이 아니라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 집중해 줄 수는 없을까? 없을까?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잉여에 관해서, 잉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그들에 관해서 쓸모나 효용의 가치에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왜 이 세상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사냥하러 나간 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아파서 동굴에 남아있던 것들이 결국 벽화를 그렸다. 그게 인류의 문화유산이 됐다. 놀기 좋아하는 것들이, 땅에 그린 그림들이, 벽에 새긴 그림들이 모두 인류의 문화유산이 됐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감정은 과연 옳지 않은 것일까? 근데 우리는 불안해한 것들의 후손이다. 바깥에 맘모스 소리가 들리고 호랑이 소리가 들렸을 때 안 불안해하고 나간 것들은 다 죽었다. 원시시대에. 근데 머지하고 떨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우리의 불안과 우울은 우리 생존의 증거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잉여로 남겨진 감정이나 잉여로 남겨진 사람이나 또는 잉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에 대한 주목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이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 오늘의 문제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서 말을 해준 쌤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세 쟁점을 나눠서 내는데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원하는 대로 누가 먼저 말문을 열겠습니까? 네. 학과하고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김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터졌던 그 문화, 정부가 문화계에 손을 댔었던 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김제동 씨는 실제로 문화 예술 지금 현재 지금 거기 업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문화 블랙리스트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고 이번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동안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됐었는지 실제로 제가 좋아했던 배우 중에 송강호 씨가 한동안 그 스크린에서 보기 힘들다가 그 최근에 들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못 보여줬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만큼 심한 개입을 했었다는 건데 그게 저희는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됐었는지 현장에 있던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일어서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카메라에 잘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앉아 있어도 카메라에 잡히니까 앉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편하시겠습니까? 서서 하는 게 앉아서 하는 게 편합니까? 서니까 생각보다 커서 힘들으셨죠? 네. 간단하게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계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정부는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라고 저를 생각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재주 많으신 분들이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니까 그분들은 연기도 되고 성대모사도 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회자인 것이죠. 그분들은 사회자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개그맨까지 못 갔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사회자 입장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웃기거나 풍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회자로서는 행운인 정부예요. 웃깁니다. 이것만큼 더 웃길 수가 있겠습니까?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 그것만한 코미디를 다시 해낼 자신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미디의 핵심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완용이 대한독립이라고 쓰면 아무리 잘 붓글씨를 쓴다고 해도 그건 코미디입니다. 살아온 길과 그 글씨의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두환이 자기를 희생물이라고 하면 실제로 희생시키고 싶은 욕구가 들죠. 그렇죠? 그런 걸 코미디라고 하는데요.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코미디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코미디언으로서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사실 코미디언에게는 행운인 정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 개머리판을 눈에 갖다 댔죠. 사격 시범을 보이면서 어깨에 갖다 대야 되는 걸 그걸 보면서 코미디언으로서 심각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아, 내 코미디언으로서 인생은 끝났다. 이 더 이상 웃길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행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의 첫 번째 요소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데는 절대로 웃지 않거든요. 자기가 자기 몸을 간질러서는 절대로 웃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측이 가능한 거인 사람은 웃거나 또는 예술적 감성을 불러일으키기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반드시 남이 나를 간질러야 웃깁니다. 그런데 안전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간지르면 그건 웃기지 않습니다. 불쾌한 거지. 코미디의 첫 번째 요소가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그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 그랬잖아요. 뉴스를 보고 웃으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은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웃길 거란 예상. 그래서 조금 웃기더라도 강도가 좀 덜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다가 웃기는 것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최순실 씨가 민주주의라고 외칠 때 거기에 가장 큰 코미디, 가장 큰 문화는 그겁니다. 연병하네, 연병하네, 연병하네 이겁니다. 이런 라임을 제가 들어본 랩 중에 최고였어요. 그리고 쓸면서 뭔가 일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까딱하면 최순실까지 쓸어담을 태세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코미디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블랙리스트 만든다고 쫄 세대 아니잖아요. 쫄 세대 아니잖아요. 그 쪼는 거는 저희들까지 했습니다. 저희들까지.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게 밝혀내고 그런 걸 만든 사람들을 끌어내서 왜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됐는지 조용한 방에서 생각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진짜 블랙리스트는 누가 됐는지 지금 봐야 됩니다. 누가 돼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돼 있는 것이죠. 근데 벌써부터 그들을 사면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으니까 사면했던 것들을 다시 구속시킬 걸 논의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책 같은 거 못 펴내도록.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정치인들 블랙리스트도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고 누구를 붙일지 떨어뜨릴지도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고 저는 그게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대항할 수 있을 것이고 쪼는 건 우리들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대항 정도가 아니고 이제 쓸어내버릴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예전에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안 가면 안 되겠냐 일주기 때. 예, 이게 신문에 다 나온 얘기 때문에 이제 합니다. 제 입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신문에 다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쪽팔리잖아요. 혼자 하는 거는. 근데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안 가면 당신이 이거 나한테 협박한 거 된다. 그럼 나중에 알려지면 당신 골치 아프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가면 우리 둘이 협의한 게 된다. 어떻게 할래? 협박한 걸로 할래? 협의한 걸로 할래? 아마 협의한 걸로 하는 게 당신 공무원 생활에서 좋을 것 같다. 둘째, 오늘 술값은 내가 낼게.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겠냐? 세금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셋째, VIP가 내 걱정한다는데 가서 VIP한테 가서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하라 그래라. 당신 임기는 3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로서 임기는 계속 남았다. 누가 쫄아야 될 것 같냐? 그리고 집에 갔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멋있는 날이 있습니다. 알죠? 알죠? 네. 그런 날이 가끔 하루쯤 있잖아. 1년에 하루쯤. 알죠? 평생에 한 번쯤. 아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 그렇게 멋있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알죠? 술이 많이 취했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계속 멋있어져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서 엄청 많이 울고 고민하고 다시 전화해서 VIP께는 이 말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블랙리스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사람을 위축하게는 만듭니다. 위축되게는 만들어요. 그러나 그 위축에 굴복할 수 있는 시대 지나갔고 지나가고 있고 뭐 여기 선생님이나 여러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 장애물들을 치우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역으로 힘 있는 것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진짜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블랙리스트의 시대가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도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런 생각, 고마운 생각 함께 전합니다. 미안해요. 말을 시작하면 잘 못 끊어가지고. 예. 언어학과 박예인입니다. 저는 그 이번 문화와 문화산업과 인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최근에 SNS와 또 개인 미디어의 확대로부터 시작해서 거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이런 방송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는 이제 문화산업적인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거대 산업으로부터 이제 점점 독립되어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교적 자극적이고 규제되지 않는 수준의 방송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또한 접근이 쉬운 매체적인 특성상의 이유로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그런 미디어들의 현실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과연 그런 방송들의 질과 이런 품질까지도 꼭 보장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예, 과거에 분명 일방향적 매체에 의해서 대중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영향을 받는 수용자, 소비자, 일방적인 수용자 입장이었었다면 지금은 많은 매체들의 발달로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또 문화 영역의 어떤 결과물을 인풋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미 그러한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문화 영역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문화 영역의 주체적인 참여 어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방향적인 매체에서도 있었던 문제지만 이렇게 어떤 문화적 산출물들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더 자극적이고 내지는 어떤 걸려지지 않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생산물들도 많이 유포된다는 점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론의 다양성이라든가 정말 다양한 매체의 중요성을 민주주의 얘기를 하지만 또 요즘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또 페이크 뉴스 같은 문제 아닙니까? 정말 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 매체를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자유를 또 많이 규제를 하면 또 언론 시장에 위축이 생기고 또 언론의 자유가 많이 침해되고 이건 굉장히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선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 중에는 정말 호기심을 끌거나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뭐 심지어 굉장히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방송하기도 하고 유저들이 만들어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걸러야 되는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또 시민들이 많이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표현의 다양성을 가능한 한 그 누구를 해치지 않은 이상은 보장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떤 정말 최소한 마지노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야겠죠. 논의를 통해서 설정해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명목으로 국가 권력이 다시
언론이라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그 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신 거 우리 김재동 씨가 또 마이크에 또 욕심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인 씨 의견에 대해서 다른 학생이 어떻게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 정도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방금 예인 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철학과 정민경입니다. 방금 예인 학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 뭐 소규모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유튜브나 그런 방송에서 자극적인 매체 같은 거를 방송했을 때 규제를 해야 하나? 이거 이 의문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았는데요. 저 지금 주제가 그 문화산업과 인권이잖아요. 저기 위에 적혀있는 표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거를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거 관련한 법률을 강화시키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뭐 여대 근처에서 한 그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이 뭐 여학생 따라가는 방송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서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는 모습 혹은 어떤 다른 대학교의 다른 여학우들이 다니는 모습 을 누군가가 그냥 실시간 방송으로 유익거리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너무 불안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산업의 경계,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러려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뭐 방송이라던가 방송을 시작한다던가 그런 게 예전에는 TV에서만 가능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화산업의 발전이 더디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매체의 발달로 뭐 유튜브 스트리밍이라든가 트위치 스트리밍 같은 경우로 누구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만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자신이 사람들이 개성이 좀 많아짐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관심 분야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게임을 좋아하는 분은 게임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은 자기 동물 같은 걸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종류가 늘어나는 건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늘어나는 종류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혹은 위협적인 일이라거나 그러면 오히려 발전 속도를 저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자꾸 늘어나고 음해값이 자꾸 늘어나면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그 방송의 규모를 낮추도록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좋지 않은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해야 할 것 같고 좋은 쪽은 좀 살려서 그러는 게 아마 문화 발전 그러니까 개인의 취미가 이렇게 산업이랑 결합이 됐을 때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으시면 한 분 정도만 더.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논하기 전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는 분의 다양성을 조금 확보해서 혼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거리가 꽤 긴데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선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 문화산업과 불안이라는 요소를 떼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처음에 대학을 왔는데 이제 갑자기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이제까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게임이 좋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해야 될 게 없는데 그냥 게임을 하는 건가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니까 그냥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데이트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정형화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맞춰서 떠오르는 생각이 어렸을 때나 중학생 때 이제 항상 선생님들이 취미를 적으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취미란에 취미가 없으니까 안 적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어떤 거냐면 취미가 있는 학생들을 멋있다라고 불러요. 아, 너 이런 취미가 있구나. 멋있다. 취미가 없다고요. 어, 뭐야? 취미가 없어?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TV 보기, 축구 막 이런 거를 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까 그 문화산업에 대한 논문을 쓰신 분이 거기에 이제 문화산업의 본질이 동일성이다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동일성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내가 남들과 다르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 한다고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기에는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누가 지금 내가 대학생 그 수능 봐야 되는데 누가 진지하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고 그걸 하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 TV 보기, 뭐 예능 보기 뭐 이런 거 밖에 없으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의 그런 불안함들을 이용해서 문화산업들이 할 거 없지?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문화산업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 질문 해도 될까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학과 최유정입니다. 저는 모델 윤신혜 씨와 김재동 씨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모가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또한 김재동 씨처럼 건강한 자기 자아를 위해 이제 자기 보호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뭐 무쌍의 세대가 왔다, 눈 작은 사람의 세대가 왔다 이러면서 맨날 주장하고 다니지만 그렇지만 네.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무쌍이든 쌍꺼풀이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 반드시 두고 보세요. 쌍꺼풀이 있는 것들이 없애는 수술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떡볶이집에서 그냥 떡볶이를 먹다가 근데 아줌마가 아 뭐 학생은 고대까지 갔으니까 이제 쌍수만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굉장히 뭐 객관적인 보편적인 미의 기준에 의해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마냥 소개팅이나 미팅에서의 뭔가 아직 한 번 나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거에서의 결과를 넘어서 취업이나 진로의 결정적 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전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진짜 자기애가 물론 제가 굉장히 강하던 사람이었지만 슬슬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가 첫 번째 불가피한 것인가, 또는 두 번째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막 생기는데요. 저는 오늘 Culture, Industry and Human Rights라는 주제에 맞춰서 이게 이러한 저의 직업권이 내가 태어난 얼굴로서 차별을 받는다면 문화산업이 정말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불가피한 것인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네. 그 성함을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금방 들었는데 네, 마이크 좀 잡고 계시겠습니까, 유정 씨? 네, 마이크 잡고 계세요. 뭐, 토론인데 뭐. 사실은 저는 이걸 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쌤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수업이면은 진짜 밥 하루에 한 끼만 주면 한 24시간도 안 자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강의하다가 조는 사람은 없거든요. 듣다가 다 졸지. 그렇잖아요? 원래 하는 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이런 토론은 다 주인인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자는 것도 주인이니까.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흘렀지만 외모지상주의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스스로 혼자 산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면접에 들어가는데 뭐 외모로 차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회를 먼저 사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쌍수를 권하시며 하신 말씀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 현실적으로 그런지. 네. 그럼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아니요, 저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능력을 열심히 기르려고 요즘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쁜 네. 사람들을 이기려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그런 면에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면에서 외모 지상주의를 이기는 거니까 그것 또한 네. 말이 네. 아니요. 충분히.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바뀔까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건 내가 바뀔 수 있다. 꼭 외모가 아니더라도 내 능력을 배양한다. 그다음에 사회가 바뀔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한테 그런 불안이 가중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겠네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두 가지 노력이 함께 병행되면 좋겠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두 가지 노력이 함께 병행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외모 지상주의 쉽게 바뀌기는 좀 힘듭니다. 누구 좋아하십니까? 아, 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 김재동 씨 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토크콘 쇼도 많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자라는 거예요. 아. 굉장한 외모 지상주의자입니다. 아. 그렇게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스스로가 조금 다양하게 공유나 강동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는 쉽게 바뀌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짧은 소견으로는 어떤 직업이든지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고 외모가 기준이 된다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사회적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변을 보면은 외모가 다 비슷비슷하게 많이 수술을 하잖아요. 성형 수술을 다 얼굴이 다 비슷해지고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아지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외모에 외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모두 이렇게 다 똑같이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한국에서 활동을 했을 때 요구를 많이 받아서 외국에서 활동했을 때는 외국에서 활동할 때는 전혀 그런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냥 자기 개성이 더 중요하고 뭐 어떤 사람 하나 개성 성격 이런 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까지 합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찍고 촬영하고 이런 거 느끼는 공포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가 남자 뒤를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면 그 공포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에 남녀를 불문하고 지금 공포가 있는 것이고 사실 여자분들은 그런 공포에 남자들이 느끼는 한 10만 배 이상 환경들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문화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범죄산업이죠. 그러니까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범죄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범죄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문화의 탈을 쓴 그런 것이죠. 그런 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규제한다고 해서 문화의 다양성이 억압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의 다양성이 확장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외모에 대한 것들이 그 외모 지상주의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함부로 외부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것은 저는 단호하게 우리 함께 모두 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노력이 함께 병행되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잘생겼다 그러면 네, 그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꽃 보고 야 좋다 이러면 내가 좋은 거잖아요. 사실 꽃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와 꽃 좋다 이러면 내가 좋지. 근데 꽃이 뭐 있다 그래 생겼어 이러면 사실 꽃은 별로 영향은 없어요. 내 기분이 더러운 날이지. 그래서 누가 저보고 잘생겼다 그러면 오늘 저 사람 기분이 좋구나.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런구나. 누가 못생겼다 그러면 아이고 지가 오늘 날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이걸 병행해 나간과 동시에 직장에서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차별이 발생했을 때는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나를 되게 좋아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만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이게 병행된과 동시에 공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함께 싸워야죠. 대놓고 무슨 뭐 넌 못생겨서 안 되겠다 이러면 기준이 있냐 물어보고 판례를 물어보고 도대체 헌법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왔냐 물어보고 이거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입사원서에 사진 못 붙이게 해라 나아가서는 성별도 기재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는 거죠 뭐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하고 그 다음 압박 면접 이런 거 보면 함께 전부 다 다섯 명 일어나서 이따위 면접 못 보겠다 그러고 나오고 니들 회사 총수도 압박 면접 받으니까 버벅거리던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고 그런 사람이 총수를 해도 기업이 됐고 그런데 뭐 뭔 얘기를 하냐 지금 구속되니까 주가는 더 오르는 거고 지금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함께 뛰쳐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또 다 나오면 그 뒤에 몇 명 또 아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 같이 씹어가면서 또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네 얘기 들으면서 그냥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사실 쌤이나 저나 여기 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공짜로 와서 이런 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야 우리 노후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기 그 한마디만 추가하고 또 얘기 들을게요. 저기 외모 지상주의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옛날도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제 전혀 다르죠. 옛날 양귀비의 생김새를 지금 그대로 갖다 놓으면 아무도 예쁘다고 안 했을 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뭐 클레오파트라를 지금 데려다 놓으면 예쁘다고 안 했을 거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나라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미의 기준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우리 문화가 산업화돼서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외모를 보는 그 시각이 좀 관점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의 산업화가 우리 개인의 인권, 개성을 몰각시키고 회기로하는 이런 문제를 낳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연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조차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들도 변형돼야 돼요. 서로 안 좋은 거죠. 서로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뭐 저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어떤 사회의 그 인식 시스템을 좀 변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좀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말씀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마이크 있는 사람. 네. 아 안녕하세요. 그 자유전공학부 이시온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그 문화산업과 인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권적인 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장해 나가면서 그 재화 제품이라는 게 변화했던 모습을 그 문화산업에서 문화가 비슷하게 따라갈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번역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재화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었던 것처럼 문화라는 게 이제 일부 계층만 향유하는 것이었는데 문화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향유할 수 있게는 만들어줬다는 부분에서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 반대로는 그 그러니까 산업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기성복이랑 맞춤 양복이 마치 상류층과 하류층을 갈라놓는 것처럼 문화 산업에서도 그런 대중문화라고 불리는 그런 생산되는 문화와 그런 고급 문화 막 뮤지컬 이런 거 보기 힘들잖아요. 비싸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류층과 상류층을 이렇게 양분화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이제 그런 모습을 따라갈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대중을 막 우매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변화하는 과정의 중간에서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이채원입니다. 저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창성들이 자본에 의해서 지금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술이, 자신들의 문화가 좀 더 주류에 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자신들을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이런 게 주류야, 이런 게 문화야라는 것을 돈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그게 아닌 사람들, 돈이 없는 예술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산하고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은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문화의 주류에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에 의해서 문화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자본이 만들어낸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문화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문화라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이것을 시장 논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인디 문화 혹은 주류가 되지 못하는 문화들을 좀 더 융성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의 경우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친정부적인 세력을 만드는 블랙리스트를 양산하거나 이러한 연예계 인사들에 대해서 뭔가 벌을 주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문화는 국민들이 만들고 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서 역할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언어학과 정주윤이고요. 저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시장 권력이 문화예술에 침투하면서 문화의 상업화 자본화를 이끌고 가속화되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문화 종사자, 즉 아티스트의 인권이 유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인권 침해에 소비자가 주역으로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디션 프로그램 요즘 인기 많은 프로듀스 101 거기서는 모든 101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은 춤과 노래를 추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는 평가자가 돼서 인형 뽑기를 하듯이 그들을 고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그리고 요즘 그 이 101명의 연습생을 등급화하면서 그 등급 ABC 순서대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급식 순서를 정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등급인 사람들은 고기 반찬을 못 먹고 나중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 받을 대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화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챙겨보고 유료 투표를 하고 그리고 디스패치 같은 사생활 침해적인 그런 기업 댓글 달고 그냥 유익거리로 즐기고 있잖아요. 저희는 제 생각에 이 강의 모토처럼 이것을 그냥 내 재미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반인권성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마이크 들고 있어서 자유전공학부 김민규라고 합니다.
지금 다들 막 생각들 얘기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전 질문이거든요. 저 한 중학교 때부터 항상 궁금했던 건데 디스패치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 항상 이제 1월 1일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큰일이 났다라고 하면은 열애설 같은 걸 팡 하고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댓글들이 항상 보면은 아, 또 정부에서 무슨 일 터졌네 이런 식으로 달려요. 그래서 문화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걸 실제로 정부의 개입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디스패치에서 그 하는 것들을 일부의 국민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국민들께서는 국민의 알 권리이자 공인들이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1분 안에 마무리 지어야 수업 시간이 끝, 지금 다 끝난 것 같죠? 3분 내로. 네, 네, 2분 내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개입했는지에 관해서는 정부가 정말 깊숙이 개입했다면 그때 연애를 시켰겠죠. 더 문제는 그때 그 기사를 터뜨린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연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거나 너희 둘이 연애를 하라고 얘기했다거나 뭐 그렇게까지 개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했더라도 들켰다면 무능한 것이죠. 근데 보통 개입하고 난 다음에 지금 들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입하면 안 되고 개입했다면 들키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이죠. 만약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정부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건 우리가 국민들이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문제하고 연관 지으면 국민의 알 권리는 그럴 때 통용되는 거예요. 정말 공인들에게. 공인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연예인들은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지탄할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 자유니까 할 수 있으나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금 정치인 청문회 하는 것보다 더 이들에게 묻는 것은 사실은 진짜 물어야 될 사람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나 대통령에게 도덕성을 물으면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들은 공부나 해라 그래요. 그러나 연예인 음주운전에 대해서 비난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물어야 될 사람들에게 묻지 못하도록 앞에 방패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의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물어볼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22조 어디 썼니? 정말 강바닥에 다 쏟아부었니? 그리고 세계 최초로 물고기 중에 익사한 게 있다던데 로봇 물고기라는데 맞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돈이니까. 물고기가 익사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